언제 여름이 끝나나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왔네요. 가을에는 논밭에 황금빛 물결만큼이나 축제의 물결이 넘실댑니다. 10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윤건능옆 정조효공원에서는요, 2024 정조효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윤건능을 품고 있는 우리 화성시는 정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잖아요. 이런 축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동탄마을 공동체 금미선입니다. 동탄마을 공동체는 일동탄의 북광장 그물코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상상과 활동을 펼치는 팀인데요. 화성시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 제작단 소속으로요. 그물코톡이라는 마을 라디오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조 효문화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에는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정조 효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효행 음식 체험인데요. 올해도 대표적인 효행 음식을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정조 효문화제의 효행 음식에 대해 미리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초대 손님으로 수원과학대학교 글로벌 조리학과 김동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과학대학교 지금은 글로벌 한식조리과가 호텔조리과랑 합쳐졌어요. 네. 그래서 호텔조리과랑 외식조리 창업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과 그 과 학생들이 이번에 정조 효문화제 효행음식 프로그램을 담당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저희 수원과학대학교가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문화축제나 이런 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함께 참여하면 그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요. 또 저희가 조리과 학생들이다 보니 효행음식, 효행음식 저희 학과 학생들이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알아보고 맛도 보고 즐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축제에 지역 대학생과 대학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효행 음식이라 하면 어떤 음식을 효행 음식이라고 할까요? 아, 예, 효행 음식은 뭐 조선이 유교였기 때문에 효를 강조해서 또 효행 음식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효축제는 정조께서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오셔서 회가변을 여셨잖아요. 네. 그리고 회가변만 여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양로연을 여셨어요. 그 양로연,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을 여셨기 때문에 그때 올랐던 음식들을 저희가 효음식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회가변 하면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양로연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게 뭘까요? 아, 네, 양로연은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열었던 잔치를 양로연이라 하는데 조선의 그 국교가 유교였잖아요. 유교에서는 네. 효가 근본 사상이었어요. 그 효의 근본 사상을 임금이 친히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열었는데 궁중에서는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궁에서 열렸고요. 네. 각 지방에도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각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관리들이 잔치를 열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것이 바로 양로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정조의 효심을 되새기면서 관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자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2024년 정조 효문화제에 양로연을 재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메뉴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메뉴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그 원행은 우리가 원행 의묘 정례 의궤라는 책 속에 정조임금께서 오셨던 모든 행차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음식에 관한 기록도 있는데 양로연에 대한 기록은
음식을 네 가지를 차렸다라고 해요. 임금님이나 어르신이나 다 똑같은 음식으로 차렸다라고 하는데 네 가지 음식은 지금의 두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두포탕,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눌러서 썰은 편육, 그리고 지금은 검은 콩조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흑두중이라는 검은 콩조림, 그리고 실과라고 해서 배하고 밤하고 곶감을 차려서 네 가지 그 네 개의 그릇에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차려낼 예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관내에 예전에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축제에서는 아마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그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현대적으로 뭐 양로연 상차림을 대접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밖에 일반 시민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효행 음식 체험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저 효문화축제에 오시면 시식 음식으로는 호박타락죽, 그 다음에 생소하시겠지만 금중탕, 그리고 두텁떡, 이렇게 세 가지를 시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체험은 떡살을 이용해 예쁘게 만든 꽃삼병과 다식, 그리고 호두곶감쌈을 체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마 제가 들어보기에는 타락죽과 두텁떡. 예, 이게 궁중 음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 오시면 시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수님, 특별히 타락죽과 두텁떡을 대표적인 효행 음식으로 꼽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텁떡이나 타락죽 둘 다 일반인들이 잘 먹지 않고 특히 궁중에서 많이 주로 드셨던 음식이라 정하게 되었는데요. 타락죽은 타락이 우유란 뜻이에요. 우유로 끓인 죽인데 지금이야 우유 뭐 흔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젖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렁소가 새끼를 낳아야지만 우유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상위 계급, 그러니까 임금님 정도가 이렇게 지금 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임금님, 왕도 우유를 함부로 먹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보통은 수락관에서 만드는데 이 우유죽은 타락죽은 내의원, 약을 조제하는 내의원에서 만들어서 임금께 드렸다라는 음식이고요. 두텁떡도 좀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독특하고 해서 궁중에서 드셨던 떡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중 음식이라서 그런가요? 네, 음식에 대한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직접 시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네, 자 준비된 음식 가져와 주세요. 네, 지금 이 앞에 호박타락죽과 두텁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호박타락죽부터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타락죽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 네, 한번 시식해 볼게요. 와, 네,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요. 해경궁 홍씨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수님이 해경궁 혹씨가 먹었을 때 그 타락죽과 지금의 타락죽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해경궁 홍씨가 드셨던 타락죽은 사실은 호박 타락죽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타락죽이거든요. 찹쌀을 불려가지고 우유를 넣고 끓인 우유, 찹쌀을 한 우유 타락죽인데 저희가 이번 행사 때는 좀 더 색도 아름답고 맛도 조금 더 고소하게 하려고 저희가 호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박 타락죽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변화도 있고 이번 축제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두텁떡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두텁떡 아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두텁떡이 좀 크다 보니까 작게 잘라놓은 걸 제가 좀 시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향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간도 조금 그 일반 떡을 먹는 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굉장히 참 특이합니다. 근데 다르죠? 맛있어요. 달고 맛있네요. 좀 약간 일반 떡하고는 다른 느낌이 드실 텐데, 두텁떡의 특징은요, 간을, 일반 떡은 소금으로 하거든요. 두텁떡은 쌀가루도 그렇고, 고물에도 그렇고, 간장으로 간을 했어요.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했고, 또이 고물에다가 흑설탕, 황설탕을 넣어서 볶아서 만들어서 좀 달큰하고요. 그리고 안에 소에다가는 대추하고 유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유자향까지 은은하게 나서 좀 일반 떡하고는 다른 좀 깊은 고급스러운 맛? 뭐 이런 것이 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직도 먹고 있는데요. 네. 이 두텁떡이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손이 꽤 많이 갈것 같아요. 네. 옛날에 두텁떡은 주로 언제 먹었을까요? 아까 궁중 음식이라고는 하셨는데 주로 먹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텁떡에 대한 기록은 두텁이라고 적혀 있진 않고요. 궁중의 의궤, 요번에 해경국 홍씨가 요번에 원행 때 오셔서 드신 건 아니고 실제 생신날 궁에서 차려드릴 때 그때 올랐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두텁떡인데요. 두텁의 원래 한자 이름은 합병 또는 후병이라고 돼요. 합병은 그 뚜껑이 있는 그릇. 저희가 두텁을 만들 때 고물 위에다가 쌀가루 놓고, 소 놓고, 쌀가루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물을 이렇게 또 덮어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합 같다 해서 합병. 또,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텁을 후셔서 후병. 또는 이렇게 봉우리처럼 모양이 생겨서 봉우리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아주 귀한 궁중 음식을 두 개나 맛본 거네요. 네. 당일 현장에서도 가시면은 이런 두텁떡과 호박타락죽을 시식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고요. 대신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감이 빨리 되겠죠? 아마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이 두텁떡과 호박타락죽 가서 번호표를 먼저 받으시고 다른 체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 스튜디오 정조 효우 문화재를 미리 살짝 저희가 맛봤는데요.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음식 이야기 전해주신 수원과학대학교 김동희 교수님과 이제 인사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역 축제에 힘 많이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 화성시의 슬로건이 충효의 향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거기엔 정조가 분명히 큰 몫을 차지했을 텐데요. 정조의 애끓는 효심을 기리는 2024 정조 효우 문화제가 10월의 첫 번째 주말인 5일과 6일 안영동 정조 효우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현농원을 옮기는 야간 행렬과 정조대왕 능행차 등 대규모의 재현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요. 그 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의 대표 축제 정조 효우 문화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동탄마을 공동체 금미선이었습니다.